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표준 화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번 에피소드는 표준 은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은행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ABC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정리하죠. 우리가 표준 화폐는 뭐라고 했었나요? 얘는 혈액과 같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표준 은행은 얘는 혈관과 같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오장육부는 얘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뭐 단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포는 어떻게 되나요? 이 개인이 되죠. 그죠? 모든 혈액은 결국은 혈관을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개인 세포로 다 흘러가도록 구성이 되죠. 그죠? 혈액이 그렇듯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결국은 모든 돈,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모든 돈은 결과적으로 결국은 전국적으로는 개인으로 다 흘러갑니다. 기업을 거치든 뭐 정부를 거치든 뭐 누구를 거치든 간에 마지막 종착점은 개인이 되죠.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칙이에요. 동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표준 은행도 그렇고 표준 화폐도 그렇고 인체 그림을 넣었어요. 이미지 그냥 넣은 게 아니라 결국 혈액의 흐름과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화폐 흐름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말이 옆으로 잠시 샜습니다만은, 표준 은행은 뭘 하는 것이냐, 우리 표준 화폐가 어떤 것인지는 살펴봤었는데, 구체적으로 표준 은행은 뭘 하느냐니까 화폐의 발행자입니다. T1, T2, T3 화폐를 발행하고, 다음에 클리어링 하우스,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를 취합해서 하나의 장부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에서 마이닝 채굴자가 하는 역할을 표준 은행이 대신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호증표의 채굴자 역할이 바로 표준은행의 역할이 대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거래 수수료 없는 그러한 어떤 화폐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비트코인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쓰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채굴자한테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표준은행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게 클리어링 하우스입니다. 장부를 정리해 나가는 역할. 그죠? 그리고 갈비지 컬렉션. 클리어링 하우스 얘는 금융공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갈비지 컬렉션은 프로그래밍 개념입니다. 그죠?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갈비지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T3 화폐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T3 화폐는 수천만 명의 개인과 수백만의 사업자가 담보를 제공해서 그래서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화폐들에. 그런데 이 담보 자산의 가치가 획 떨어져 버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확 떨어졌다거나, 그죠? 뭐 혹은 신용을 담보로 해서 했는데 신용도가 확 떨어진다거나, 어쨌거나 T3 화폐에는 종류도 수천만 종류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각각의 가치가 어떤 것은 급격히 상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MIT 의료정보기술이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와, 성공했어요. 무지 성공했으면은 MIT의 주식값이 왕창 오르겠죠. 주가 상승. 그러면은 이 주가 MIT의 주식에 연동되어 있는 T3의 가치도 왕창 올라가게 되겠죠. T3 가치 상승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MIT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T3를 발행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T3 가격이 주가 상승한 만큼 상승이 되죠. 반대로 실패했단 말이에요. 영 신동찬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T3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락 수준을 넘어서 정크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왠지 좀 재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다른 사람 홍길동 할게요. 만만한 홍길동. 홍길동 사업이 정크. 발행채권이 정크 채권이 됐다. 정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쓸모없는 그런 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홍길동이 발행한 채권, 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된 T3 화폐가 있다고 한다면은 T3, 이 T3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ABC 홍길동, 그다음에 데트, 이렇게
하고 3년물 요런 채권이에요. 요런 채권을 고유해야 됩니다. 명칭은 반드시 고유한 명칭이 있어서 수천만 종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수천만 종의 채권 티스리 화폐는 이름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증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가 더 이상 시장에 유통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유통되어서는 안 될 채권들 티스리 화폐를 수거하는 역할. 그걸 누가 하느냐니까 표준은행이 합니다. 그게 게비지, 갈비지 컬렉션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그 외에도 표준은행은 이러한 세 가지 기본 기능 외에도 추가적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등의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는 건데 T1 계정을 통해서 중앙은행, 발권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발권은행은 뭐예요? 중앙은행 역할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주된 기능은 화폐를 발행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 외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차적인 것이고 통화정책,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정부가 하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통화정책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자율.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이자율을 조정함으로 해서 이걸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제어하고 시중의 통화량을 제어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제어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율을 제어하는 이유는 너무 제어해버리면 경제가 숨통이 막히게 되고 너무 풀어두게 되면 화폐의 실질가치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화폐의 실질가치, 실질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보존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것이고 공개시장 조작을 하기 위한 방편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중앙은행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T1계정은 뭐예요? 우리가 만든 T1계정. T1계정은 본질적으로 가치를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계정이에요. 이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ABC 화폐 T1화폐잖아요. T1화폐의 목적. 얘는 실질 구매력. PPP라고 했었죠. PPP 보전이 목적입니다. 보전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지금까지 개발된 그 어떤 금융사,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금융 시스템보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PPP 보전책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업데이트라고 뜨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하죠. 그래서 이게 T1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T2 계정이 있죠. T2 계정은 뭐예요? 얘는 시중은행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T1 계정을 통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T2 계정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역할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T2 시중은행의 역할은 또 뭐예요? 시중은행은 화폐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것이 시중은행의 역할입니다. 그죠? 수요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공급자는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시중은행의 역할입니다. 그 외에 시중은행이 요즘은 뭐 보험도 팔고 뭐 펀드도 팔고 다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출이자, 그죠? 수요자의 수수료와 공급자의 보상, 예금이자,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 그걸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이 예대마진이 은행의 영업이익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표준은행의 T2 계정은 기존의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예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표준은행은 무인 자율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원도 없고 지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의 폭이 기존의 은행에 비해서 현저히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금 이자는 많이 주고 대출 이자는 팍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쨌거나 표준은행이 하는 시중은행의 기능입니다. 시중은행의 기능을 다 수행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다음에 T3 계정이 있죠. T3 계정은 기존의 증권사 곱하기 100 더하기 증권 거래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증권사가 거래하는 증권의 종류 라고 그러면 뭐예요? 일단 상장회사의 주식, 채권, 그리고 뭐 선물 등등등등등등을 거래하잖아요. 그죠? 이 수량을
1000배 혹은 1만배로 곱하기 하면은 표준은행의 T3됩니다. 그렇잖아요. T3는 한국 같은 경우는 5천만 인구 그리고 800만 사업자가 다 T3의 발행자가 될 수가 있고 이 T3가 다 어디서 그려야 되냐니까 표준은행에서 그려야 되겠습니다. 표준은행이 그래야를 중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럼 기존의 증권사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는 거죠. 기존의 증권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표준은행은 그 밑에 뭐가 있느냐니까 바로 신용인프라가 있는 인프라. 우리가 구성하는 AAA라는 인프라가 있고 이 신용인프라는 밑에 뭐가 있어요? 시장인프라가 있죠. 우리가 곱팡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말트라고 부르기도 했던 시장 실시간 리얼타임 마켓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이게 가능하니까 T3라는 것이 가능하고 T3가 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의 증권사와 증권사의 1000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자체가 증권 거래소의 기능을 가지는 T3 계정 자체가 증권 거래소입니다. 계정 그 자체가 증권 거래소. 이것도 365일 24시간 동작하는 글로벌 증권 거래소 역할을 합니다. 이건 우리 작년에 코딩했던 내용이에요. 작년에 코딩했던 내용 올해 다시 합니다. 올해는 좀 더 잘, 더 멋지게 해볼 생각이에요. 작년보다. 여기에 표준은행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빼뜨릴 수 없는 것이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등등의 역할입니다. 이게 우리 4대 관리감독기관이에요. 이러한 감독기관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감독관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에는 수많은 은행들과 수많은 은행원들과 수많은 법규가 있고 그 은행원들과 기관과 조직들이 그 법규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독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표준은행은 그 자체가 시스템이죠. 표준은행은 시스템. 무슨 말이냐니까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를 사람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 아예. 사람이 아예 임직원이라고 해요. 임직원이 처음부터 부존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할 기관이 필요하지가 않죠. 이게 표준은행의 가장 큰 특징. 네 가지 특징. 기본적인 기능 역할이 있고 다음에 부가적인 내용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금융공학적인 특징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 편의성 통합금융 인프라 등등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 다 엄청 좋은 말만 적혀 있어요. 읽어보면 다 그냥 좋은 말이네 라고 이해할 만한 내용들입니다.